불란서 국화에 대해서 국화를 보여줍니다. 옥스 아이 데이지라고도 불러요. 이것은 야외 길 옆이나 이런 곳에 아주 많이 심어놓고 사람들이 관상용으로 많이 봐요. 꽃은 흰색 또는 노란색이에요. 관상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식용, 약용, 차로도, 꽃은 차로도 사용해요. 어린 싹, 잎, 꽃, 뿌리,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다네요. 약효는 강장과 진경 효능이 있어요. 결막염, 결핵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네요. 근데 이것은 공원이나 관상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길 근처에도 이것이 불란서 국화가 많이 있어요. 불란서 국화를 보시고 이 꽃을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이건 지금 불란서 국화. 바람이 상당히 날려서 꽃이 이쁘네요. 천천히 불란서 국화를 더 보여줍니다. 불란서 국화 꽃이 아주 이쁘네요. 그러면 불란서 국화 꽃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